5월의 무더위 강력한 스파이크로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목포대학교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홈팀 목포대학교 리그 참가 이후에 첫 번째 2연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리그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3연패에 빠지면서 분위기 반등이 필요한 목포대학교고요. 이에 맞서는 원정팀 한양대학교 지난 시즌 보여줬었던 강력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리그 개막 이후에 5연패를 달리고 있는 한양대학교인데요. 오늘 목포대학교전을 맞이해서 꼭 승리를 챙기겠다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새로운 사령탑 박봉래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부임하신 지 이틀 만에 이렇게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선수들과 조금 준비할 시간은 짧았을 것 같은데 선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오셨나요? 저희 선수들한테 그냥 이기라는 말은 않고 코트 안에서 네. 그냥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연습 때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독님께서 이제 한양대학교전을 맞이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을 텐데 선수들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좋을까요? 저희 애들은 신장이 작기 때문에요. 제가 강조하는 건 수비밖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수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 좀 긴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봉래 감독이 추구하는 배구 어떤 배구일까요? 저는 수비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그 수비가 되면은 굉장히 빨리 콤플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은 아직 기본기도 그렇고 조금 많은 것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게 조금 아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봉래 감독님 올 시즌 부임하셨습니다. 이제 목포대학교를 이끌면서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목표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기란 말은 않고요. 네. 이 선수답게 그냥 사회에 나가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그 모습으로 네. 배구장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양대학교전을 맞이해서 기록상으로는 목포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전 어떤 각오로 임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들을 파악을 잘 못했으니까요. 네. 그냥 코트 안에서 연습하듯이 열심히만 제가 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경기 꼭 승리하셔서 선수들과 기분 좋은 첫 회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봉래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감독 양진웅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양대학교 이번 시즌 조금 주춤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단 어떻게 꾸려나가고 계신가요? 예, 선수들 주전 선수 3명이 학점 미달로 인해가지고 시합을 못 뛰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시스템이 조금 무너지다 보니까 좀 힘든데 지금은 그래도 그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선수들의 그 마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규정상 3명의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지 못하고 또 2명의 졸업생 공백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어떤 선수를 조금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저희 4학년 홍민기 선수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오늘은 좀 중앙에서 좀 많은 활력을 좀 해 주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학년 손상혁 선수가 지금 현재 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 선수가 좀 해주면은 게임 좀 쉽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대를 펼치게 될 목포대학교 박봉래 감독의 부임 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오늘 목포대학교전을 맞이해서 어떤 것들 준비하셨나요? 예, 저도 지금 좀 전에 체육관에 와가지고 박봉래 감독을 만났는데 저 선수 생활할 때 같이 이렇게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고 아무튼 뭐 박봉래 감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올해 이제 부임해서 하는 첫 시즌인데 아무튼 양쪽 팀 뭐 저희 팀이 현재 지금 승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첫 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이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까지 몇 게임을 다 졌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나머지 게임 전부 다 한번 이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진훈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목포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아, 오늘 양진훈 감독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포대학교 박봉래 감독이 또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박봉래 감독은 이제 80년대 후반 다람쥐란 별명을 가지고 이제 88 서울올림픽에서도 활약을 해줬었던 감독인데요. 95년도에 남편 전 국가대표죠. 이종원 씨를 따라서 제주 남주고등학교 배구부 창단을 위해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그때 인연으로 제주 토평초등학교의 배구부 감독을 맡았었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또 오늘 목포대학교 감독까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홈팀 목포대학교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지금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정팀 한양대학교는 리그 5연패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던 아주 강력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해대회와 전국대회에서 4강에 올랐었던 한양대학교인데 이번 시즌 앞서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학생들이 이제 안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또 학교 생활에서 오는 부담감이 또 이런 한양대학교의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지석 선수 그리고 김지승 선수 박태환 또 4학년 주장 선수죠. 이제 학점 제한으로 인해서 한양대학교 오늘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는 목포대학교 선수층은 목포대학교가 한층 얇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이런 홈 경기 또 응원과 많은 분들의 또 파이팅에 힘입어서 오늘 승리를 꼭 가져가겠다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오늘 키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리그 참가 이후에 최초로 2연승을 만들어냈었던 목포대학교입니다. 이제 충남대학교와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목포대학교가 2연승을 거뒀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조금 강팀들과 만나면서 3연패에 빠져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류명호 선수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김동민과 이제 신입생 박윤의 가세가 목포대학교의 전력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승을 넘어서 5승을 달린다. 이제 최지성 코치는 3승을 목표로 하는 목포대학교 지난 시즌에 전패를 했었던 목포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3승을 목표로 했었는데 벌써 2승을 거두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주장이었던 이제 류명호 선수는 5승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원정팀 한양대학교의 키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안산과 서울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의 이제 공부와 운동의 병행 이 힘든 학교 생활을 극복하는 것이 한양대학교 이번 시즌의 최고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 선수들의 공백이 있죠.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또 학교를 떠나갔었고 이지석, 김지승, 박태환 선수가 학점 제한으로 오늘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진훈 감독이 1월에 데뷔를 하면서 올 시즌 한양대학교를 이끌고 있는데 3월이 되면서 또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과 속눈발을 좀 맞춰볼 시간은 부족했다고 밝혔던 양진훈 감독입니다. 오늘 심판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에는 김종훈 그리고 김종훈 주심이 있고요. 선심에는 최경주, 이진명 그리고 한민지 선심이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부심에는 윤춘걸 부심이 오늘 또 이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나초롱 선심도 함께하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이 양 팀의 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제 부족한 그 훈련 시간을 계속해서 선수들이 자투리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준 바 있었거든요. 목포대학교는 뭐 선수층은 얇습니다. 총 12명의 선수가 함께하고 있는 리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수들의 파이팅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목포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류명호 레프트, 김동민 레프트, 이창준, 강성래, 김주원 세터, 그리고 방윤 라이트, 박윤 라이트, 김상민 리베로가 오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윤 선수는 이제 또 신입생으로서 오른쪽 날개를 맡고 있는 선수인데요. 왼쪽에는 류명호 그리고 오른쪽에 박윤 양쪽 윙 스파이커들의 활약이 오늘 또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봉래 감독의 모습이 잠깐 보였었고요. 한양대학교의 선발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성 세터, 홍상혁, 문종혁 레프트, 이병준, 홍민기 센터, 구자혁 리베로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양대학교 뭐 평균적인 신장 그리고 전력에서는 목포대학교를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5연패 성적상으로는 목포대학교가 지금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 목포대학교가 승리를 또 자신을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또 양진웅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주전 두 명 뭐 백민규 선수와 박인범 선수가 KB 손해보험에 입단을 하면서 또 졸업생 공백이 생겼었던 한양대학교고요. 주장이었죠. 경기 주장 최진성 선수의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첫 번째 서브로 잠시 후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의 히스리 울렸고요. 목포대학교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13번 김동민 레프트인데요. 김동민 강력하게 서브에이스. 경기 시작과 함께 김동민이 목포대학교의 첫 번째 득점을 서브에이스로 가져옵니다. 아, 52포인트 팀내 2위에 해당하는 공격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었던 김동민 선수인데 아, 두 개의 서브에이스가 있었는데 세 번째 서브에이스를 한양대학교전 1세트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김동민, 최정원 코치가 가장 발전이 기대되는 선수라고 밝혔었던 김동민의 강력한 서브 리시브 받아냈고요. 2단 토스 왼쪽 날이 꽂았습니다. 한양대학교도 강력한 스파이크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문종혁이었는데요. 5경기 21세트 출전했었고 77포인트 팀내 1위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문종혁 선수입니다. 4학년 선수고요. 한양대학교 9번 홍민기 센터 서브 조금 짧았습니다. 네트 넘어가지 못했고요. 조금 아쉬운 첫 번째 범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한양대학교. 목포대학교는 또 한양대학교 이런 실수를 자신의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17번 이창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학년 평촌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이창준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리시브 좀 불안했고요. 백토스 받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플락 성공. 한양대학교 기분 좋게 첫 번째 블락킹을 성공시킵니다. 확실히 높이에서 앞서 있는 한양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이크보다는 블록 블락킹으로서 또 공격을 막아냈었던 한양대학교죠. 지금은 조금 아쉬웠던 목포대학교의 공격. 강력한 서브 잘 들어갔고요. 시간차 받아냈습니다. 리시브 성공. 왼쪽 내려 꽂았습니다. 한양대학교 연거퍼 두 점을 가져옵니다. 3대2. 13번 류성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고요. 벌교 상고를 졸업해서 한양대학교 입단했습니다. 강력한 서브 리시브 좋았고요. 오른쪽 밀어넣기 통하지 않았습니다. 2단 세팅 그대로 때려봤습니다. 블락아웃 김주원이었습니다. 아, 김주원 세터가 이제 184cm. 아, 배구 선수치고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닙니다만 8개의 블로킹, 팀내 1위의 블로킹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김주원 선수고요. 때리는 것도 정말 잘 때립니다. 김주원 높이 올렸습니다. 제대로 받아냈고요. 한양대학교 A속공 밀어넣기 통하지 않았고요. 백토스 밀어넣기 목포대학교 성공합니다. 지금 양팀 선수들의 아, 좀 머리 싸움이었을까요? 네, 최진성 선수와 또 이제 김주원 선수의 밀어넣기 공격이었었는데 목포대학교가 한 점을 가져갑니다. 박봉래 감독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김주원의 강력한 서브 리베로 받아냈습니다. 왼쪽 오른 한양대학교 다이렉트 킬 들어가지 않았고요. 왼쪽 열어줬습니다. 류명고 터치아웃. 기분 좋게 목포대학교 5점을 올려놓습니다. 경기 초반 목포대학교 아 박봉래 감독도 오늘 사실 경기 전에 제가 함께 찾아뵀었는데 조금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경기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김주원 연속되는 3개의 서브 강력하게 리시브 받아냈고요. 최진성 왼쪽 선택. 아 이번에는 목포대학교에 범실이 있었습니다. 포인트를 내주고 있는 목포대학교. 하지만 이제 김주원 선수의 서브 때 석점을 내리 만들어냈었던 목포대학교고요. 15번 문종혁 레프트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잘 받아냈고요. 리시브 조금 불안합니다. 뒤쪽에서 박윤 내려보는데요. 중앙우위 공격 한양대학교 포인트입니다. 박봉래 감독도 이제 선수들과 함께 심판진에게 약간의 기운 항의를 해봤었고요. 문종혁 레프트 계속해서 서브 넣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올 시즌인데요. 문종혁 하지만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입생 홍상혁과 팀 공격이 55%를 기록하고 있는 문종혁 선수였는데요. 이번 서브는 범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상민 리베로의 서브인데요. 올 시즌 목포대학교의 류명호 선수군요. 류명호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연타 그대로 공격 성공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류명호 선수가 지난 시즌 서브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져왔었던 선수인데요. 올 시즌은 뭐 4개 서브 에이스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양대학교 홍상혁 레프트의 또 공격이었고요. 약하게 넘겨줬습니다. 이병준 목포대학교 맞춰 올라갑니다. 이란 잡아냈고요. 최진성 왼쪽 강력하게 블락커 손 맞고 떨어졌습니다. 양진훈 감독도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경기 1세트 초반부터 양 팀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병준 센터 다시 한번 연타. 하지만 이 공이 조금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병준 선수고요. 박봉래 감독 조금은 상기된 표정으로 경기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성래 센터 1학년 광희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올 시즌 2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브 에이스가 6개가 있는데요. 역시 좋은 서브 한양대학교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주원 잡아냈고요. 2단 오른쪽 김동빈 받아내는 한양대학교 최진성 올려줬고요. 연타 리시브 성공. 3단 넘겼습니다. 최진성이 뒤쪽으로 왼쪽 열어줬는데요. 강력하게 꽂아넣었습니다. 8대7 한양대학교가 한 점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3번 최진성 선수의 서브를 기다리고 있는 목포대학교 선수들이고요. 박태환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뭐 오늘 올 시즌 김지승 선수가 학점 제한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진성 선수가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습니다. 최진성의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양 팀의 서브 범실이 1세트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8대8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1학년 박윤이죠. 올 시즌 최고의 루키 목포대학교의 오른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윤 강력한 서브 높게 올랐습니다. 백토스 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넘겨줬고요. 목포대학교 2단 시간차 김동민 세레모니. 박봉래 감독에게 한번 눈짓을 줬었던 김동민 선수였습니다. 목포대학교 서브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박윤의 연속되는 서브 역시 강력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코트 밖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9대9 아직까지는 양팀 선수들 뭐 어느 팀이 앞서 나가지 어느 팀도 확실하게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홍상혁 레프트 양진영 감독이 오늘 또 주요한 키포인트 선수라고 찝어줬었던 홍상혁 선수인데요. 홍상혁 서브 박윤이 받아냈습니다. 리시브 받았고요. 에이성공 그대로 내려꽂습니다. 이창준이었죠. 홍민기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창준의 스파이크였습니다. 에이성공 뜨기도 전에 눌러버렸습니다. 두더지 잡듯이 강력한 스파이크를 보여줬었던 이창준이었고요. 김동민 연속 서브 조금 약하게 들어갔고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최진성 달려들면서 백토스 하지만 손에 맞지 않았다는 심판의 판정. 포인트는 목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11대9 목포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자막이 정말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경기 템포가 빠릅니다. 목포대학교 11점 한양대학교 9점입니다. 김동민 박봉래 감독은 또 김동민 선수에게 차분하게 서브를 넣어라 이렇게 또 지도자로서 선수들에게 코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잠시 심판진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는 양진훈 감독인데요. 목포대학교 뭐 신장면에서는 한양대학교에 조금 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양대학교의 키 큰 선수들 그리고 많은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인데 올 시즌 또 블록킹에서도 200
한 개 기록하고 있는 한양대학교고요. 목포대학교는 188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30여 개 정도의 차이가 나는 목포대학교인데,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목포대학교가 조금은 앞서 나가는 모습을 1세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양팀 선수들 높이 뛰어올라서 화끈하게 또 내려꽂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5월이 조금 무덥습니다. 이렇게 배구장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에어컨이 없어도 뭐 굉장히 시원한데, 이런 곳에 함께 와서 배구를 관람하는 것도 좋은 피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올 시즌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봉래 감독이 새롭게 진두지휘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1세트 2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김동민이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민 약하게 목적타는 구지석을 받고요. 밀어넣기 성공 한양대학교. 구자혁 선수가 리시브를 제대로 받아줬었고, 한양대학교가 약하게 지금 보시죠. 9번에 홍민기 선수였는데 약하게 왼손으로 밀어넣습니다. 한 점 따라붙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민기 서브 좀 길었고요. 에이퍼콩 목포대학교 한 점 내주면 바로 한 점을 따라가고 있는 목포대학교고요. 사실 선수층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또 반대로 말해보면 선수들이 그만큼 공격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을 식히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창준 강력한 서브가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괜찮다고 격려해주고 있는 목포대학교 선수들이고요. 아, 마치 엄마와 아들처럼 아주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목포대학교 벤치와 또 선수들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디그 성공했고요. 유명호가 넘겨냈습니다. 최진성 중앙. 이번에는 코스 미스였습니다. 좋은 기회를 날리고 있는 한양대학교. 동점을 갈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은 시간차 백어택을 준비를 했었던 최진성 선수인데 뒤쪽에 오는 선수와 호흡이 잠시 맞지 않았습니다. 3번 김주원 세터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올 시즌 김동민과 유명호 그리고 박윤 선수에게 또 공을 뿌려주고 있는 김주원 세터. 김주원의 서브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고요. 한 점 다시 한양대에게 헌납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이번에는 15번 한양대학교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문종혁입니다. 두 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문종혁. 리시브 조금 짧았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블락 성공.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목포대학교. 멀리까지 디그를 위해서 따라갔었던 한양대학교 선수들인데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보시죠, 블락아웃. 하지만 이 공을 또 뒤에 후위에 있었던 문종혁 선수가 살려내려고 했습니다만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류명호 강력한 서브. 지난 서브 왕이었던 류명호 이남 패스 페인팅 통하지 않았고요. 이성찬 뒤쪽으로 류명호 높이 떴습니다. 3단 연타 넘기고 있는 한양대학교. 류명호 뒤쪽에서 에이 성공 빨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다시 한번 오른쪽 김동민 터치아웃. 목포대학교 점수 가져갑니다. 1세트 이렇게 된다면 목포대학교 분위기 쪽으로 조금씩 승리의 기운이 흘러가고 있고요. 보시죠, 연이은 또 김동민 선수의 스파이크가 있었습니다. 15-12 류명호 작년 서브왕 류명호. 하지만 서브왕도 라인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 시즌 류명호 선수가 4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던 강력한 서브가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11번 이병준 센터. 리시브 좀 불안했고요. 언더토스 그대로 류명호 때려봅니다. 어려운 자세였는데요, 류명호 넘겨냈고 한양대학교 라인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쉬웠던 유성주 선수의 공격이었는데요,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13번 강성래 선수가 나오고 5번 전우현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우현 선수 172cm, 4경기 4세트에 선발 출전을 했었던 전우현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기록은 없고요. 전우현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 잡아냈고요. 전우현 디그 성공. 2단
유명호 연타. 다시 한번 공격 거는 목포대학교 김주원 밀어넣기. 하지만 이때 지금 2단 터치였다는 주심의 판정인데요. 목포대학교로서는 한 발짝 더 달아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김주원 선수의 투터치였군요. 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주원 선수. 목포대학교 두 점 앞서 있습니다. 3번 최진성의 서브 목적타로 유명호를 맞고요. 오른쪽 성공. 목포대학교 화이팅 하나는 정말 목포대학교 목포뿐만 아니라 전라도 뭐 대한민국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박윤 슈퍼루키 박윤 오늘 올 시즌 뭐 포인트뿐만 아니라 리시브 뭐 20개의 리시브 30개의 디그 수비적인 모습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박윤이고요. 설명드리는 순간 한양대학교가 내리 꽂았습니다. 홍상혁 레프트에 또 박윤 선수도 1학년 신입생 선수고 홍상혁 선수도 1학년인데 1학년 맞대결에서 홍상혁 선수가 이번에는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높이 띄웠습니다.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 2단 세팅 에이퍼컷 이창준이었습니다. 39포인트 팀 내 3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었던 이창준. 지금 보시죠. 김주원과의 에이소공 이창준이었습니다. 김동민이 서브 준비합니다. 목포대학교 높이 뛰었고요.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목포대학교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에서 계속해서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홍민기 선수가 나가고 16번에 한양대학교 선수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조상빈 선수군요. 네. 라이트 남성고등학교를 출신 조상빈의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김주원 왼쪽 류명호가 올라가 아웃시켰습니다. 19-16 한 점 다시 앞서 나가고 있는 목포대학교. 수비 전문 선수 리베로 5번에 구자혁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브는 이창준 센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준 강력한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오른쪽 에이소공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자혁 왼쪽 성공. 문정혁이 두 번째 공격에서는 성공을 가져갑니다. 17-19 두 점 차 목포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공격 측면에서 공격력을 보강하고 있는 양진웅 감독이고요. 센터 박찬웅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높이적인 측면에서 또 블록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 한양대학교이기 때문인데요.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네트를 맞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최진성 세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20-17 목포대학교로서는 이제 뭐 5점 남았습니다. 박홍래 감독 지금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김주원의 서브 좀 길었고요. 살려냈습니다. 다이렉트 킥 한양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트 위에서의 또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13번 강성래 선수가 겸연쩍은 지금 보시죠. 강성래와 이제 이병준의 싸움이었는데 이병준이 이겨냈습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연거포 서브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의 범실을 틈타서 목포대학교 21점까지 올려놨습니다. 박봉래 감독 지난 시즌 서브왕 류명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명호 자신있게 라인을 벗어나네요. 양팀이 서브 범실로서 한 점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12번에 김대민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97년 2학년 학생인데요. 이때 작전 시간을 부르고 있는 또 박봉래 감독입니다.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목포대학교가 이제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3-4점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양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서브 범실로 인해서 또 한양대학교가 2점까지 쫓아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도 이번 시즌 뭐 계속해서 5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0패를 당했었던 적은 없었던 한양대학교군요.
한양대학교거든요. 그만큼 또 강팀들을 상대로 해서도 저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한양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해서는 3대2 세트스코어 3대2로 패배를 했었고, 경기대학교 그리고 뭐 홍익대, 인하대 그리고 중부대를 상대로 해서 모두 한 세트를 따냈었던 한양대학교입니다. 목포대학교 학생들은 또 대학 배구를 즐기기 위해서 이곳 목포대학교 체육관에 함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2번 김대민의 서브, 목적타로 김상민을 받습니다. 왼쪽 꺾어 때렸습니다. 살려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3단 넘겼고요. 김상민 왼쪽,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목포대학교 재수하면 대학 입학률이 좀 높아지듯이 두 번째 공격만에 또 포인트를 가져갔었던 목포대학교입니다. 똑같이 왼쪽을 겨냥을 했었던 목포대학교고요. 13번 강성래 센터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6개의 서브 에이스, 팀 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성래. 직선 에이성공! 블락커의 손 맞고 코트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22대20, 이제 두 점차 목포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는 1세트. 3번 최진성 세터 경기 주장. 양지승 감독이 배구는 세터 노릇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오른쪽 목포대학교 세터가 있던 말든 나는 때린다. 목포대학교 11번 박윤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입생 선수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는 박윤 선수거든요. 이때 양지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또 토닥여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박봉래 감독의 모습이고요. 방금 전 공격을 성공시켰던 박윤 선수 뭐 5경기 18세트 또 출전을 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김동민과 함께 올 시즌 목포대학교의 리시브를 담당하고 있는 박윤 선수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38포인트 13%의 목포대학교 공격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또 4개의 블로킹, 5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20개의 리시브, 30개의 또 디그를 성공하고 있는 뭐 공격과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동민 선수와 함께 더불어서 목포대학교의 공수 밸런스를 조절해주고 있는 박윤 선수입니다. 이제 목포대학교 1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2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 공격 포인트의 주인공 박윤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아, 서브의 성공! 무서운 신인 박윤이었습니다. 박봉래 감독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있고요. 아, 박윤의 저 무회전 서브가 주자역 리베로를 겨냥을 했었는데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뒤쪽에는 또 강성래 선수죠. 춤을 추면서 응원을 하고 있고요. 최진성 백퍼스 오른쪽 성공. 류성주였습니다. 아직까지 포기하기 이르다는 양지훈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1번 홍상혁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지석의 공백을 100점 만점 활약으로 메워주고 있는 홍상혁. 높게 뛰었습니다. 홍상혁 서브 잘 받아냈고요. 2단 세팅 김동민! 하지만 한양대학교 포인트입니다.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 코트 안과 밖 그 라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바빠지고 있는 양진웅 감독이고요. 한양대학교 홍상혁 높이 띄웁니다. 홍상혁 서브 받아냈습니다. 목포대학교 2단 세트 김동민 터치아웃. 1세트 목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더 김동민이었습니다. 1세트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25대22. 목포대학교가 아주 박봉래 감독에게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2세트가 이어질 텐데요. 목포대학교와 또 치어리더들이 함께 나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세트 뭐 김동민, 박윤 그리고 류명호 선수의 활약에 앞서서 목포대학교가 25대22 석점차 앞서 나갔고요. 한양대학교도 뭐 분전을 해줬습니다만 목포대학교의 패기를 꺾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입니다.
네, 여기는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1세트 김동민 선수가 5득점, 그리고 박윤 선수가 4득점, 유명호 선수가 3득점, 그리고 이창준이 3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목포대학교가 25-22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24분의 경기 시간이 걸렸었던 1세트였고요. 한양대학교도 문종혁 선수가 5득점, 그리고 홍상혁과 홍민기가 각각 4득점, 그리고 3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는 두 개의 서브 에이스가 있었는데요. 김동민과 박윤이 서브 에이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잠실은 뭐 양팀 모두 굉장히 많이 범했습니다. 목포대학교 8개, 그리고 한양대학교 9개 범실을 기록을 했었던 1세트였는데요. 이제 양팀 선수들이 진영을 바꿔서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홍상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가 객관적인 전력상에서는 또 이제 목포대학교를 앞서고 있었는데, 목포대학교 이번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뭐 아직까지 맞붙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은 다른 조였죠.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입니다.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2세트 홍상혁의 서브로 2세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혁 높이 뛰었고요. 강력한 서브. 하지만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2세트 시작과 함께 서브 범실로 출발하고 있는 한양대학교고요. 목포대학교 홈에서 파이팅을 외치면서 또 좋은 경기력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준 센터. 세계 서브 에이스가 있는데요. 이창준 서브 발아냈습니다. 2단 왼쪽 블락 성공. 지금 김주원 선수였네요. 단독 블럭이었는데, 김주원 선수가 184cm 센터인데 저렇게 블락킹을 잘합니다. 아무래도 공과 이제 선수를 따라가는 위치 선정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8개 블럭킹 팀 내 1위의 기록을 해당하고 있는 김주원이었고요. 오른쪽 한양대학교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한 점차 이제 따라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류성주 선수가 이번에는 앵글샷으로 꺾어 때려봤습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낮게 들어갔고요. 에이석공 잡아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오른쪽 어픈 공격 성공합니다. 홍민기 선수의 디그도 좋았었고, 마무리 13번 선수였죠. 류성주 선수의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경기는 다시 2-2 동점. 홍민기 연속해서 두 개째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서브 연타 잡아냈고요. 다이렉트 게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양대학교 백토스 오른쪽 블락 성공. 기분 좋아 유명호였습니다. 대학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린 선수들입니다. 이제 표정의 변화가 굉장히 재밌는데, 또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많은 선수들을 또 교체를 시켜주고 있고요. 12번 김대민 선수와 이병준 선수가 코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김주원 세터 서브 준비합니다. 강력하게 목저타로. 이번에는 한양대학교의 공격 성공이군요. 네. 목포대학교 조금 아쉬운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에이석공 이병준이 빠르게 내리 꽂았습니다. 유성주의 서브 왼손 네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세트 초반 조금 불안한 서브를 보여주고 있는 한양대학교고요. 목포대학교는 지난 시즌 서브왕 유명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발아냈습니다. 2단 세팅 왼쪽 김대민이었습니다. 올라가고 시키고 있는 김대민. 이렇게 또 공격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또 맞춰 잡는 것이 배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김대민 선수 이제 진주 동명고를 나왔고요. 올 시즌 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5포인트째 기록했었던 김재민이었고요. 비심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왼쪽 연타 빨아냅니다. 부자역 어바이드 토스 홍상혁 반대쪽 밀어넣기 성공. 지금은 왼쪽에서 뭐 거의
반대편으로 찔러주는 밀어넣기였는데요. 지금 보시죠. 디그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뒤쪽에 따라오는 선수가 없었던 목포대학교입니다. 한양대 서브 좀 길었는데요. 공격권 한양대학교 왼쪽 홍상혁 다시 한번 밀어넣기. 이번에 통하지 않았고요. 왼쪽 뻗니다. 목포대학교 터치 아웃시키고 있는 목포대학교. 수비 전문 선수 김상민 선수 다시 교체가 되고요. 13번 강성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희고등학교 올 시즌 목포대학교의 서브 에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래 무회전 리시브 불안합니다. 한양대학교 홍성민 다시 한번 밀어넣기 통하지 않았고요. 이란 세팅 왼쪽 오픈 받아내는 목포대학교 백턴 그대로 다시 한번 밀어넣기 성공. 한 번은 강하게 한 번은 약하게 목포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강력한 서브를 발언했었던 한양대학교. 하지만 연하게 또 연타로 밀어넣기 성공시켰던 목포대학교입니다. 강성래 연속되는 서브. 아, 지금 무회전으로 공의 궤적이 굉장히 빠르게 통과했었습니다. 홍성민, 홍상혁 선수였군요. 네. 홍상혁의 또 스파이크가 박봉래 감독은 선수들을 또 격려하면서 또 맞이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홍상혁의 스파이크가 있었습니다. 6대6 경기 다시 원점입니다. 이병준이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목적타는 류명호 에이터포 이창준 깔끔합니다. 오늘 박봉래 감독의 대학 리그 첫 번째 데뷔전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루키 박윤 강력한 서브 리시브 불안하고요. 홍상혁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목포대학교 8점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박봉래 감독도 굉장히 지금 자신의 감정을 좀 숨기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병준 멀리 벗어났습니다. 박윤의 서브가 두 번째는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약간은 선수들의 플레이가 조금 탐탁치 않은 양지훈 감독의 모습이고요. 지난 시즌 남해대회와 전국체전 4강에 들어섰던 한양대학교인데 이번 시즌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성의 서브 좀 길었고요. 뒤쪽에서 류명호 확실한 에이스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던 류명호 선수였습니다. 뒤쪽에서 중앙우위 공격 여지 없습니다. 네. 강력하게 코트를 갈랐었던 류명호 선수였고요. 목포대학교 서브 받아냈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류명호입니다. 스파이크도 자신 있지만 블락에도 내 이름을 빼놓지 마세요. 유명호였습니다. 아 만세 두 손 기분 좋은 표정의 박봉래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한양대학교 양진웅 감독은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호 선수가 뭐 94년생 4학년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또 프로 무대에 준비를 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인데요. 경기 주장으로서 이번 시즌 목포대학교의 키 플레이어로서 또 많은 선수들이 꼽아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전패를 했었던 목포대학교인데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연거푸 잡아냈습니다. 선수 추행이 얕기 때문에 이제 부상을 조심해서 리그를 전체적으로 잘 끌어나가야 되는 목포대학교고요. 이제 류명호 선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상 첫 2연승을 할 수 있었던 명지대학교와 충남대학교전 20득점 이상의 매 경기에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서브 좀 길었고요. 오른쪽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한양대학교. 유명호 선수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머리를 또 공에 맞는 모습이었는데 이성찬 선수를 또 박봉래 감독이 걱정스럽게 안아줬습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왼쪽 이은명호. 하지만 9번 홍민기를 넘지 못했습니다. 류성주 선수였네요. 네. 확실히 이제 한양대학교는 높이적인 측면에서 높다 보니까 블락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주원 백토스. 에이소공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시브 김대빈. 한양대학교 포인트입니다. 한양대학교도 파이팅이 넘치는 2세트고요. 10대 10 다시 한번 경기는 동점입니다. 박봉래 감독 선수들 벤치로 불러 모으고 있고요. 양지훈 감독과 이제 박봉래 감독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로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경기장에 와서 양지훈 감독이 봉래가 감독이 됐냐면서 굉장히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방금 전 또 김주원의 또 2세트 활약이 있었습니다. 단독 블락 성공을 시켰었던 김주원 선수인데 김주원 세터도 이번 시즌 뭐 153개 세팅, 19개 디그, 8개 블로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준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이병준 선수 센터인데 이제 왼손을 사용하는 센터입니다. 송상고들 나왔고 이제 2학년 195cm 아주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이병준 선수입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리시브 좀 불안합니다. 3단 넘겼고요. 어렵게 넘겼습니다. 백토스 밀어넣기 성공합니다. 한양대학교 세게 맞붙었었던 한양대학교였는데 이제 조금은 이제 양진웅 감독의 부름이 있었나요? 보시죠. 얇게 밀어넣으면서 또 류성준 선수가 포인트를 기록을 해냅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약하게 받아냈습니다. 김주원 백토스 다시 한번 다이렉트 킥. 이명호 공격 성공. 포인트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류성주의 리시브가 좀 길었었고요. 11대 11 목포대학교 다시 한 점 따라붙으면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17번 이창준 서브 발아냈고요. 한양대학교 시간차 뒷공개 팀공. 한양대학교 포인트 가져옵니다. 11대 12 9번 홍민기가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1m 97 90kg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리시브 발아냈고요. 왼쪽 리명호 공격 성공. 리명호 선수도 이제 에이스로서 자신의 팀을 훨씬 이끌고 있습니다. 박봉래 감독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경기를 잘 이끌어나가고 있는 박봉래 감독. 김주원의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왼쪽 김대민. 리시브가 불안하지만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김대민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레프트에서는 김대민 선수가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는 한양대 2세트가 되고 있고요. 13번 류성주 서브 준비합니다. 높게 뛰어올렸고요. 직선타 백토스 리명호 블락 아웃 시켰습니다.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갖고 오고 있는 류명호 선수고요. 목포대학교 13대 13 양팀 모두 시속 게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백토스 두 명의 블락커가 앞선에 있었는데 꺾어 때리면서 터치 아웃 시켰었던 류명호입니다. 높게 띄웁니다. 류명호 강력한 서브 많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김대민이 서브 준비합니다. 한 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김대민 높게 어렵게 말았습니다. 목포대학교 높이 올렸고요. 왼쪽 블락 성공. 일로와 일로와 환호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굉장히 좋아하죠. 네. 이병준 선수였고요. 확실히 한양대학교는 위기 상황마다 이제 블락으로 점수를 따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 그 블락이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터치아웃 되면서 14대 15 한 점 차.
13번 강성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6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강성래. 서브 에이스 7개째 강성래. 강성래 선수의, 사실은 강성래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강하지는 않은데 우회전으로 이제 서브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의 궤적이 너클볼과, 야구에서는 너클볼과 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강성래 서브 지금도 보시면 공의 흔들림이 남다릅니다. 스파이크 막혔고요. 왼쪽 홍상혁 디그 성공. 하지만 한양대학교의 포인트를 또 말해주고 있는 주심의 모습이었고요. 홍상혁 선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주원 선수가 디그를 하기 전에 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목적타로 류명호 백퍼스 블락아웃 성공. 형들 내가 할게. 박윤희였습니다. 또 이렇게 한 점 다 나는 156점이 방금 올라가고 있는데 16대 16이죠. 네.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홈에서 많은 관중들의 또 응원에 힘입어서 좋은 경기력 펼쳐주고 있습니다. 서브 리시브 좀 불안했고요. 홍상혁 아쉽게 라인을 벗어납니다. 박윤의 스파이크가 목포대학교의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시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홍상혁이 앵글샷 꺾어 때렸었는데 좀 많이 꺾었었나요?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트 타고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홍상혁 두 번의 실패란 없다. 내 이름은 홍상혁. 이번에는 또 이제 전우현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11번 박윤이 빠지고 전우현이 들어가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최진성 세터 서브 준비합니다. 길게 공 살려냈고요. 홍민기가 블락을 성공시킵니다. 지금은 김주원 세터에 다시 한번 보시죠. 공 살려냈었고 홍민기 선수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나요? 팔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최진성 리스 좋고요. 왼쪽 다시 한번 공격 류명호 밀어넣기. 하지만 홍민기 대팔 길장 블락 성공. 19대 17 2점 앞서나갑니다. 한양대학교 1세트와는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양대학교의 주특기죠. 이제 센터가 블락으로서 점수를 따내고 있습니다. 목적타 좀 길었고요. 김상민 그대로 때렸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다이렉트 킥. 시브가 많이 길면서 한양대학교 목포대학교에게 1점을 헌납합니다. 18대 19 경기는 다시 목포대학교가 따라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동민의 서브 김동민 신중하게 반대로 꺾어 때렸고요. 뒤쪽으로 오른쪽 라인 벗어. 지금 라인을 벗어났다는 판정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멀리서 봐서는 조금 애매한데 심판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심이고요. 과연 어떤 판정이 내려질까요? 목포대학교에 어떤 포인트를 인정합니다. 손에 맞지 않았다는 판정. 19대 19 다시 한번 동점입니다. 목포대학교 김동민 이번에 직선타 리스 맞췄고요. 백턴 살려냈습니다. 디그 성공. 2단 3단 디그 정말 만들어내네요. 지금 보시죠. 못 잡아내는 줄 알았거든요. 전우현 달려와서 잡아냈고 류명호 살림한조 내가 끝낼게. 류명호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지용 감독은 또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죠. 한양대학교가 석점차 계속해서 리드를 가져가고 있다가 20점 고지에서 목포대학교에게 또 포인트를 내줬습니다.
전우현 선수의 환상적인 디그가 있었고요. 또 류명호 선수의 마무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양진웅 감독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김주원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대학교의 김주원 세터 뭐 자신의 활약 10분 발휘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전우현이 하면서 공을 잡아냈었고 또 김주원도 날아오르면서 리시브를 넘겨줬습니다. 목포대학교 서브 이번에 꺾어 때렸습니다. 잘 맞춰 올라가는데요. 중앙의 공격 홍성혁이었습니다. 홍상혁 선수도 이제 뭐 1학년 루키 선수인데 63포인트 팀에 세 번째 많은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타 어디로? 전우현 받아냈고요. 에이선빵! 기분 좋은 득점 이창준이었습니다. 21대 20. 오늘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굉장히 몸이 가벼워 보이고 또 박봉래 감독도 뭐 선수들에게 이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뭐 즐기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선수 충분히 즐기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김대민 받아내는 목포대학교 2단 유명호. 한양대학교 안창호 오른쪽 찍어내립니다. 한양대학교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오른쪽 라이트에서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2세트 한양대학교고요. 13번 류성주 선수. 사실 대학 무대에서 이제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오른손잡이들은 많은데 이제 라이트 왼손잡이들은 굉장히 희귀한 또 선수거든요. 오른쪽! 이번에 손 맞지 않았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박봉래 감독도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양팀 선수들이 또 활발한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22대 21 목포대학교가 한 점 뒤져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도 뭐 2세트, 1세트와는 조금 다르게 또 블락을 성공을 시키면서 목포대학교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있고 또 오른쪽에서 특히 또 유성주 선수의 또 앵글샷이 계속해서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2세트 한양대학교 한 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양진웅 감독도 이제 선수들에게 눈빛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기록 1업할 홍민기 선수 약하게 연타 넘겼습니다. 전우현 받아냈고요. 유명호 넘어갈 때 이때 목포대학교 포인트 가져옵니다. 유명호 선수가 때리기 전에 또 한양대학교에 미스가 있었고요. 김주원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22대 22 2세트 김주원 중앙 쪽으로 시간차 살려냅니다. 디그 성공. 머뭇머뭇 거리다가 김주원 선수 2단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성찬 리베로가 잘 잡아냈었거든요. 아쉬운 포인트를 내주고 마는 목포대학교. 반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류성주 서브 직선 2단 백토스 디그 성공. 한양대학교 김대민이었습니다. 아, 김대민 선수도 뭐 자신있게 때려봤었던 왼쪽에서의 시속공격 시 오픈이었고요.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류명호 2단 토스 정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2단 세팅 9일 김대민 끝내지 못했고요. 세팅 밀어넣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포대학교 언더토스 다이렉트 들어가지 않고요. 한양대학교 2단 이동 공격 2세트 가져갑니다. 한양대학교 김대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양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2세트 경기 한양대학교가 높이를 바탕으로 한 블락으로
또 포인트를 차츰차츰 따냈었고요. 아, 결국 김대민 선수가 또 2세트에 종지부를 찍어줬습니다. 한양대학교와 목포대학교, 아, 오늘 목포대학교와 1세트에 보여줬었던 강점들, 2세트에 한양대학교가 보는 저력들, 양 팀의 굉장히 재밌는 무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치어리더들의 계속되는 즐거운 공연도 함께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의 한양대학교의 경기인데요. 2세트는 한양대학교가 25-22 석점차 앞선 채로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입니다. 목포대학교의 경기 주장 류명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포대학교의 새로운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박봉래 감독님 오셨는데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일단 그 배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갖고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이번 시즌 리그 참가 이후 첫 번째 2연승을 가져왔었습니다. 이후로 3연패를 하면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등을 필요해서 어떤 점들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 팀이 지금 요즘 한 선수 한 선수 나가기 때문에 나가서 좀 많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일단 저희끼리 많이 뭉치고 파이팅하고 하면서 오늘은 꼭 이겨보기로 이렇게 많이 다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명호 선수 지난 시즌에는 서브 1위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좀 작년에 1등 해가지고 올해도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부담이 좀 커서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서브를 또 시도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 네네. 계속 시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 초에 이제 5승이 목표다 이런 목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2승째를 거두고 있는데 5승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점들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 팀 센터가 많이 약한 편인데 일단 센터 쪽을 많이 보강해주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양대 경기에서 꼭 승리하셔서 5승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명호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한양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앞서 이제 류명호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포대학교 조금 높이 센터적인 측면에서 조금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점을 한양대학교가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블락커 홍민기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서 한양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갔었고요.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 류명호 선수가 6득점 기록을 해줬었고요. 한양대학교는 류성주, 김대민 선수가 각각 7득점, 6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홍민기 선수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서 두 개의 블락킹을 성공시키면서 또 한양대학교에게 분위기를 한껏 가져왔었습니다. 이제 목포대학교 김동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최진성 선수 경기 주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몸을 풀고 있는 또 홍상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목포대학교 뭐 오늘 1, 2세트 모두 24분에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총 48분의 경기가 지나갔는데 48분이 지나갔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순간 김동민이 서브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3세트도 화끈하게 홈을 열고 있는 목포대학교. 1, 2세트 모두 22-25 빙의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양팀 모두 김동민의 서브 에이스가 있었고요. 김동민의 서브 이번엔 약하게 하지만 리스트 좀 길었고요. 그대로 넘겨줍니다. 한양대학교 연타 에이석공 밀어넣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주원 세팅 유명호 에이석공 이성찬 백터스 유명호 한양대학교 홍민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홍민기 선수가 지키고 있는 저 블락킹 한양대학교의 확실한 또 수비이자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양진웅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최고의 활약 홍민기 선수. 홍민기 왼손 서브 기둥이 조금 길었습니다. 2세트 초반에도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서브 범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선수들과 또 인사를 나누고 있는 홍민기 선수였고요. 목포대학교 이창준 꺾어 때렸습니다. 백터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오른쪽 이창준 올려줬고요.
이명호 밀어넣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성래 이명호 앵글샷 큐 하는 표정의 유명호 선수였고요. 연속된 공격이 또 이제 블라커의 손에 맞추면서 목포대학교 진영으로 리바운드가 됐었죠. 결국은 유명호가 만들어냈습니다. 3대1 높게 서브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왼쪽 블락 다시 한번 왼쪽 성공. 12번 김대민이었습니다. 제 뒤쪽으로 또 이제 많은 관중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관중들의 또 즐거운 담소도 저희 마이크에 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좀 짧았고요. 세팅 유명호 올라가고 성공. 4대2 3세트에는 유명호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목포대학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명호 선수 뭐 이렇게 된다면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100포인트를 또 넘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김주원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최진성 A속공 받아내는 목포대학교 다이렉트 킥 왼쪽 앵글샷 유명호 받아냈고요. 코스 유명호 성공 5대2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강성래가 받아줬었고 유명호가 감각적으로 꽝꽝 때리면서 점수를 가져갑니다. 김주원 서브 준비합니다. 김주원 강력하게 서브 빨아냈고요. 왼쪽 왼쪽에 유명호가 있다면 한양대학교에는 김대민이 있습니다. 오늘 김대민 선수가 그렇게 오시는 많은 활약을 해주지 못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인생 게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박윤 박윤 선수가 라이트인데 왼쪽에 와서 또 오른손으로 꺾어 때렸습니다. 13%의 공격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박윤 선수고요. 유명호 지난 시즌 서브왕 유명호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이번 시즌 청소년 서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유명호 선수인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겠죠. 마이클 조던도 가장 많은 슛을 쐈던 선수거든요. 네. 이병준 서브에이스 이병준이 한양대학교의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약간 놀란 표정의 박봉래 감독이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병준의 서브 뚝 떨어지면서 김상민 리베로가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김상민 리베로 잡아냈고요. 오른쪽 김동민 터치 아웃인가요? 네. 아,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한양대학교는 또 이 목포대학교에 주춤한 틈을 타서 6대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병준 리시브 좋았고요. 아 지금은 선수들끼리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최진성 왼쪽 내줬고요. 그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홍상혁 박봉래 감독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흐름을 한번 끊어주고 있는 박봉래 감독이고요. 홍민기 선수를 부르고 있는 양진웅 감독입니다. 오늘 또 이제 홍민기 선수의 또 블락 지금 또 애기와 함께 또 경기장을 찾아주고 있는데요. 선수 가족들로 보이죠. 저 때가 가장 귀여울 텐데 커서 이렇게 또 코트 위에서 활약을 해주는 배구 선수가 또 될 수도 있겠죠. 네. 양팀 한양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한양대학교가 3세트 7대6 한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계속되는 홍상혁 선수의 앵글샷이 적중을 하면서 목포대학교의 코트를 내리찍고 있고요. 반면에 목포대학교 3세트 초반 유명호 선수의 좀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네, 또 뒤쪽에 관중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제 뒤쪽에 있습니다. 네. 리시브 받았고요. 또 불안합니다. 넘기고 있는 목포대학교
최진성 왼쪽 블락성공. 하지만 블락 아웃됐다는 팀의 판정. 아 지금은 목포대학교 영거퍼. 아 지금 하트를 네. 펼쳐보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 귀엽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김상민 받아냈고요. 중앙구의 공격! 오버넷이었네요. 네. 목포대학교의 실수가 영업을 나오면서 9대6 석점차까지 한양대학교가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양진웅 감독은 아직까지 또 표정에 변화가 없는데요. 한양대학교 서브 좀 길었습니다. 김동민 살려냅니다. 한양대학교 2단 세팅 오른쪽 박윤이었습니다. 박윤 선수가 이런 약간은 또 한양대학교에게 분위기가 넘어갈 때쯤 하면 오른쪽에서 날아올라서 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진웅 감독 아직까지 또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3번 강성래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190cm 80kg 강성래 우회전 서브 들어갔고요. 다이렉트 킥! 이번에는 한양대학교의 포인트로 인정이 됩니다. 강성래 선수의 그 서브가 이번에는 좀 통하지 않았습니다. 10대7 석점차 앞서나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최진성 세터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높게 올랐습니다. 에이톱볼 블락성공 시킵니다. 홍민기 벤치 멤버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창주 선수는 떨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분은 한양대학교 가족분인 걸로 제가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민기 선수의 가족분들인가요? 네. 목적 다 어디로? 유명호를 받고요. 백토스 오른쪽 박윤이 성공시킵니다. 자, 3세트 초반에는 유명호 또 이제 10점대로 넘어가면서는 박윤 선수가 목포대학교의 공격에 활로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박윤 5개의 서브에이스 팀 내 2위의 기록입니다. 박윤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 최진성 에이스포터 한양대학교 높이를 이용해서 빠르게 홍민기가 이번에는 내리꽂아 잡았습니다. 아 이제 홍민기 선수의 가족분들이라는 아버님께서는 조금 네,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계셨고요. 홍민기 선수의 가족일 가능성이 한 80% 정도 점쳐지고 있고요. 리스프 조금 길었습니다. 김동민 다시 한번 홍민기 홍민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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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수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홍민기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홍민기 선수의 뭐 누나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기도 굉장히 덩실덩실 함께 춤을 추면서 좋아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모습이었고요. 리스프 좀 불안했습니다. 3단 다이렉트 킥 홍민기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홍민기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민기 블락 스파이크 다이렉트 킥 영거포 3득점 한양대학교 14대8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차가 나고 있는 3세트고요. 14대8 목포대학교로서는 조금 어려운 3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민기 선수가 이제 1m97 또 한양대학교와 이제 목포대학교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큰 아니군요. 네. 한양대학교 박창성 선수가 또 2m 선수인데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홍민기 선수가 가장 큰 신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세트 초반에 있었던 류명호 선수의 또 스파이크가 통하는 장면들이었는데 이 이후부터 홍민기 선수의 또 쇼타임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왼쪽에서 한양대학교의 공격도 있었고요. 공격 활로는 홍상혁 선수가 시작이었죠. 네, 한양대학교 홍상혁 선수의 또 왼쪽 레프트가 터지면서 또 한양대학교가 앞서나가기 시작했었고 이후로 홍민기 선수가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홍상혁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조심히 류명호 선수를 잠시 불러 세워봤습니다. 홍상혁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14대8
한양대학교 6점 앞서 있고요. 3세트 홍상혁입니다. 목적 다 길게 박윤을 받고요. 세팅에 성공! 디그 성공! 한양대학교 이공을 살려냅니다. 딱! 때립니다. 홍상혁. 아, 오늘 양진우 감독이 선수를 제대로 뽑아줬습니다. 홍상혁 선수를 좀 주목해달라. 송산고등학교의 홍상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 멋진 플라잉 디그가 있었고 어렵게 또 2단 세팅 올라간 곳 홍상혁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홍상혁 목적 다 박윤 에이 속공. 하지만 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이창준의 에이 속공 통하지 않았고요. 16대 8 더블 스코어가 되고 있는 3세트 한양대학교 홍상혁과 홍민기가 3세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홍민기 4학년이고요. 홍상혁 이번 시즌 루키 홍상혁인데 신구의 조화가 3세트 대단한 한양대학교. 홍상혁 맞춰 올라갑니다. 2단 유명호. 아, 이번에는 백어택 라인 후위 라인이었죠. 라인을 넘었다는 신발의 판정이었습니다. 유명호 선수가 이제 후위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전위로서는 포지션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2단 서브에이스까지 홍상혁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된다면 3세트에는 홍상혁이 뭐 세트를 가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브 에이스까지 가져가고 있는 홍상혁 약하게 2단 오른쪽 안고 떨어집니다. 김동민 9점을 넘기가 이렇게 힘이 드나요? 다시 한번 보시죠. 김동민 이번에도 홍민기가 막아 세웠습니다. 홍민기가 맞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홍민기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오늘 높이 한양대학교 블락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블락 아웃. 아,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목포대학교 김주원이 있었네요. 네, 목포대학교도 김주원 선수가 이제 센터 184cm 큰 신장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또 블락킹을 성공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박봉래 감독도 선수들에게 차근차근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브에이스 김동민 결정적인 서브에이스. 그렇죠. 이제 양진웅 감독도 목포대학교의 흐름을 한번 끊어주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한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동민 선, 아, 홍민기 선수의 블락이 있었는데 안고 떨어지면서가 시작이었습니다. 목포대학교 9점, 10점, 11점 김동민 선수의 서브 에이스까지 묶어서 어느새 또 7점 차 한 자리 점수 때까지 따라오는데 성공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아, 또 이제 친구들에게 어서 실내 체육관으로 와, 배구 굉장히 재밌다 문자를 보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학생의 모습이었고요. 13번 류성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3세트 이제 홍상혁 선수와 홍민기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만 유성주 선수가 그 시초가 되었었거든요. 또 목포대학교의 대역전극을 위해서는 김주원 선수의 또 활약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양팀의 주장을 또 불러모으고 있는 심판입니다. 최진성 선수와 유명호 선수가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목포대학교 14번 김동민이 서브 준비합니다. 김동민 서브 리시브 받아냈고 최진성 에이컷볼. 한양대학교 19대11 게임 포인트까지는 6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3세트의 히어로 홍민기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로킹 11개 팀 1위 서브 에이스도 2개를 기록하고 있는 홍민기 선수고요. 잘 맞춰 올라갑니다. 2단 세팅 오른쪽 외발 이동 공격 먹혔고요. 오른쪽에서 내리꽂습니다. 유성주 선수가 이제 오른쪽 라이트에서 왼손으로 꺾어 때리는 공격을 목포대학교 좀처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홍상혁과 홍민기의 서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리시브 불안하고요. 김동민
언더토스 유명호 네트 맞고 핸드맨 포인트 목포대학교. 지금 보시죠. 김동민이 언더핸드 토스로 올려줬었고 유명호가 공을 처리를 했었는데 네트 맞고 또 한양대학교 진영이 떨어졌습니다. 김동민 이 공이 이창민의 서브였군요. 네. 이창민의 서브 라인 아웃됐다는 심판의 판정. 21대 12. 다시 한번 보시죠. 이창준 서브가 굉장히 애매하죠. 네. 2단 세팅 목포대학교 에이석권 잡아내고 있습니다. 디그 유명호 뒤쪽으로 백턴 한양대학교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3세트를 가져가기 위한 한양대학교 뭐 8분 응선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3번 류성준 서브 준비합니다. 김동민 받고요. 에이석거 약했고요. 최진성 어디로 백턴 유명호가 블락 성공.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목포대학교 류명호 선수가 결정적인 블락을 계속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22대 13 점수는 9점 차. 김주원 서브 2단 세팅 최진성 에이석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났다. 한양대학교였고요. 23대 13 이제 게임 포인트까지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한양대학교. 12번 김대민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민 강력한 서브! 하지만 라인 아웃 됐고요. 네. 김상민 리베로가 나오고 이성찬 리베로가 들어오고 있는 목포대학교. 김대민 선수의 서브 에이스 제 각도에서 봤을 때는 거의 들어갔다고 봤는데 라인에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류명호 류명호의 서브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있게 때려야죠. 네. 이제 10점차 한양대학교 게임 포인트 한 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유명호 받아냈고요. 오른쪽 파균 마무리는 홍민기였습니다. 3세트 한양대학교 홍민기로 시작해서 홍상혁과 홍민기가 끝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홍민기 선수가 또 한양대학교의 높이를 보여주면서 3세트를 가져갔습니다. 홍민기 선수 기록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이번 3세트에서 홍민기 선수의 블락이 또 한양대학교의 이런 손쉬운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홍상혁 선수도 뭐 1학년 루키로서의 활약을 제대로 해줬었고 류성주 선수도 오른쪽 라이트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줬었던 3세트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4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의 경기 주장 최진성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미소가 아름다운데 한양대학교 이번 시즌 조금 초반 좋지 않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안산이랑 서울이랑 같이 분할 내셔서 안산 애들은 안산까지 갔다가 거의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학교를 안산으로 갔다가 야간에 주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학교 생활과 이제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최진성 선수만의 나만의 컨디션 관리 비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애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코치님이랑 운동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하는데 안산 애들은 새벽부터 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좀 힘든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 선수 이번 시즌 좀 출전 시간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평가요? 네. 네. 10점 중에 6점 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작년보다 성적도 좋지 않고 좀 더 이끄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저는 아직 그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대학교전을 맞이해서 그 반등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목포대학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자만하지 않고 일단 한 게임 한 게임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의 최진성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자, 여기는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3세트 한양대학교 홍민기 선수가 6득점 블로킹 3개를 곁들여주면서 3세트 가져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유명호 선수도 5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분전을 해줬습니다만 범실이 조금 많았습니다. 목포대학교 8개 범실을 범했고요. 한양대학교 2개 범실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가져왔었던 네, 목포대학교입니다. 제 뒤로 또 이제 목포대학교 학생들로 보이는데 또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즐겨주고 있는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3세트는 한양대학교가 이제 홍민기 선수의 활약과 홍상혁 선수, 신인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3세트를 가져갔고요. 홍상혁 선수도 뭐 4득점을 기록을 했었네요. 네. 한양대학교 서브로 4세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에 또 목포대학교 학생들이 많은 응원을 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양대학교 서브 목적다 김동민을 받고요. 백토스 내려 찍습니다. 이창준 출발이 좋은 목포대학교. 오늘 김주원 세터가 앞쪽 왼쪽 오른쪽 뭐 백토스 A속공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패스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세트 첫 포인트의 주인공 이창준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고요. 왼쪽 블락 성공 김주원. 4세트 김주원이 자신의 세트로 만들 수 있을까요? 김주원 선수 블락킹을 이렇게 또 잘하는 세터 김주원이었고요. 이창준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굉장히 잘 타는 팀입니다. 이창준 그 분위기를 살짝 얼려봤고요. 서버 범실 한양대학교 서브입니다. 3세트의 사나이 홍민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로킹 11개 목포대학교는 김주원 세터가 또 블로킹을 가장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김주원 유명호 하지만 공의 밑부분을 때리면서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유명호 선수가 오늘 또 경기에서 약간의 범실이 조금 많은데요. 이 범실을 좀 줄여준다면 목포대학교도 충분히 오늘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홍민기 서브 어렵게 들어가네요. 홍민기 오늘 운수 좋은 날 되는 날 홍민기 네트를 타고 다시 한번 보시죠. 분명히 네트를 탔는데 넘어갈 듯 말 듯 하면서 목포대학교 진영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진영이 떨어지면서 서브 범실 역시 홍민기 선수 또 정의 구현 한 개를 들어갔으면 한 개는 또 실수를 해주는 모습. 목포대학교 김주원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원 높게 민기야 나도 범실 김주원이었고요. 양팀 모두 이제 서브 범실로서 각각 한 점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13번 류성주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왼쪽 빨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상혁이었고요. 김대민 연타 뒤쪽 목포대학교 류명호가 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어봤던 류명호. 박봉래 감독은 확실히 오늘 또 데뷔전 인상적인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류명호 서브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왼쪽 김대민 목포대학교 받아냈습니다. 2단 세팅 왼쪽 블락아웃 13번 김동민이었습니다. 52포인트 팀내 2위 득점을 기록하고 있었던 김동민 선수 최정원 코치가 가장 발전이 기대되는 선수가 김동민이다 이렇게 밝혀줬었는데 그 기대에 걸맞는 오늘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유명호 선수도 뭐 계속해서 범실이 조금 있지만 서브가 0점이 잡혀가는 모습이죠. 서브 잘 들어갔고요. 왼쪽 김대민 성공시켰습니다. 김대민도 오늘
사실 올 시즌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 4포인트만을 기록하고 있었던 김대민 선수인데 오늘 적재적소에서 아주 알토란 같은 득점을 만들고 있는 김대민입니다. 리시브 받아냈고요. 김주원 밀어넣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백토스 오른쪽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상혁 그대로 나가요. 한양대학교였습니다. 목포대학교 이렇게 된다면 다시 4세트 한 점 앞서나가고 있고요. 아, 박봉래 감독은 사실 제가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만 좀 선수들에게 배구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줬는데 자신이 가장 그 말에 걸맞게 배구를 잘 즐겨주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서브 범실 6대6 한양대학교 6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양대학교 점프토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살려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한양대학교 공 잡아냈고요. 홍상혁 앵글샷 성공. 4세트에 한양대학교는 홍상혁이 또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양진웅 감독이 말했었던 홍상혁인데요. 한양대학교 서브 짧게 미명호 받았고요. 시간차 김동민이었습니다. 4세트 양상 목포대학교는 김동민 이제 한양대학교는 홍상혁 선수가 또 주 득점원으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11번 이병준 센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비 같은 포인트에 이병준 다이렉트 킥 이창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목포대학교 분위기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11번 박윤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이창준의 다이렉트 킬로 목포대학교 한 점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박윤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백토스 홍상혁 받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류명호 왼쪽 들어가네요. 김동민입니다. 김동민 선수가 목포대학교의 4세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상민 리베로도 벤치에서 힘을 더해주고 있고요. 옆쪽으로 전우현 선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윤 연속되는 3개의 서브 이번에는 라인을 조금 아쉽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9대8 박윤 선수가 나오고 전우현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 목포대학교. 확실히 배구에서 이 리시브가 강한 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또 명언이 있죠. 최진성 세터 서브 높게 들어갔고요. 왼쪽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상혁 블락 성공. 김주원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센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세터와 센터를 병행해서 봐주고 있는 김주원 세터고요. 목포대학교 높게 오른쪽 한양대학교 유성주였습니다. 오른쪽에서 라이트 공격수가 이제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박윤 선수가 있는데 한양대학교는 유성주 선수가 확실하게 꽉꽉 때리면서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점프업 받아냈고요. 에이속공 2단 패스 페인팅 김주원 류명호와의 콤비네이션이었는데 지금은 류명호 선수의 에이속공이었나요? 아니면 김주원 선수의 2단 패스 페인팅이었나요? 네. 다시 한번 뭐 장면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준 높게 띄워서 공 꽂아 넣었습니다. 서브 왼쪽 김대민 공 잡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왼쪽 류명호 맨 처음에는 박봉래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했었던 류명호 선수였습니다. 경기에 또 맥을 끊기 위해서
양진웅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포대학교 뭐 3세트에는 조금 무기력하게 한양대학교에게 또 홍민기 선수의 높이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만 4세트 이제 김동민 선수가 살아나면서 류명호와 김동민 왼쪽과 오른쪽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준 선수의 뭐 다이렉트 킬도 있었고요. 한양대학교는 3세트에 원활하게 이루어졌었던 블락이 4세트에 잘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또 관중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된다면 목포대학교 또 3승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난 시즌 전패를 했었던 목포대학교인데 이번 시즌 확실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양대학교로서도 이제 사실 플레이오프 진출은 조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만 남은 경기를 모두 이겨야 되는 한양대학교 김대민 이 공이 네트를 맞고 들어갔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목포대학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대민도 자신의 동료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창준 강력하게 서브 뒤쪽 목포대학교 이렇게 된 다음에 조금 아쉬운 포인트를 한양대학교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창준의 서브가 굉장히 잘 들어갔었고 박봉래 감독도 눈을 크게 뜨면서 또 선수들에게 또 지시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홍민기 서브 들어갔습니다. 김주원 에이석권 강성래 선수였습니다. 11번 박윤 선수가 들어오고요. 이제 전우현 선수가 다시 벤치로 돌아가고 있는 목포대학교 오늘 블락킹 목포대학교의 블락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김주원 선수. 김주원 높게 뛰었고요. 네트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14-11 석점 뒤져있는 한양대학교 약하게 좀 길었는데 다이렉트 킥 12번 김대민입니다. 기록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김대민 선수가 오늘 인생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김대민 선수가 뭐 2세트에는 6득점 3세트에는 2득점 김대민이었고요. 목포대학교 김대민이 블락까지 성공시킵니다. 김대민 오늘 생일인가요? 생일 며칠이죠? 네, 김대민 단독 블락으로 또 한양대학교 한 점까지 따라가는데 성공하고 있는 김대민이고요. 홍민기 선수가 이제 블러킹에서 높은 신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김대민 선수 185cm 그렇게 큰 키는 아니거든요. 윙스팬까지 합쳐본다면 2m 한 30 정도 될까요? 김대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실내체육관에서 또 고데기로 또 머리를 말고 있는 팬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지? 또 예쁜 머리를 보여주고 있는 7인가요? 저거? 뭐죠? 네. 경기를 즐길 줄 아는 목포대학교 관중들의 모습이었고요. 한양대학교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김주원 왼쪽 선택 블락 성공 홍민기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선수들인데요. 최진성 선수의 블락이었나요? 박찬우 선수였나요? 네.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한양대학교 14-14 동점입니다. 2단 세팅 왼쪽 두 번째 만에 성공시키고 있는 박윤 두 명의 장신 블로커들을 뚫어냈습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박홍래 감독은 선수들에게 정면 돌파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류명호 높이 뛰었고요. 류명호의 서브가 오늘 좀처럼 들어가지 않습니다. 괜찮다. 동료 선수들이 다독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4세트 15-15 한양대학교 게임을 끝낼 수 있을까요? 리시브 좀 불안했고요. 왼쪽 밀어넣기 디그 성공 후위 공격 연타 목포대학교 에이석권 성공시킵니다. 강성래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네.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목포대학교 실내 체육관입니다. 목포대학교 서브 강성래 점프 서브 우회전이죠. 불안했습니다. 홍상혁 오른쪽 후위에서 들어갔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김주원 왼쪽 목포대학교 포인트입니다. 아, 지금 쌍따봉 박봉래 감독이었고요. 강성래 선수의 저 우회전 서브는 정말 축구에는 호날두가 있고 야구에는 아래 디키가 있다면 대학배구에는 강성래의 서브가 있습니다. 왼쪽 홍성혁 잡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김주원 백퍼스 오른쪽 연타 잡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상혁 밀어넣기 2단 세팅 왼쪽 블락 성공 높이의 한양대학교 창과 방패의 대결 방패가 창을 막아내는 모습이었고요 한양대학교 서브 점프 서브 목적 다 류명호를 받고요 에이소권 높게 튀면서 목포대학교 포인트 가져갑니다 18-16 타이트한 1, 2세트에서의 또 경기가 4세트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슈퍼루키 박윤 서브 준비합니다 박윤의 서브 리시브 좀 길었고요 홍상현 한양대학교 포인트 가져갑니다 홍상혁 선수도 확실히 4세트에 자신의 세트를 만들기 위한 스파이크를 내려 꽂았습니다 최진성 세터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중요한 서브 높게 올라갔습니다 오른쪽 들어갔습니다 김동민 선수였죠 4세트는 김동민과 홍상혁의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민 선수가 이번 시즌 박윤 선수와 함께 리시브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인데 오늘은 공격적인 모습 2단 세팅 오른쪽 블락아웃 13번 류성주였습니다 한 점 달아나면 한 점 쫓아오고 양 팀 선수들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목포대 실내 체육관입니다 목적타 김주원 시간차 성공 류명호 무릎을 꿇습니다 시간차 공격 20포인트는 목포대학교가 먼저 가져갑니다 아 박봉래 감독 초등학교 이제 또 감독이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또 대학교 대학리그 감독으로 부임하고 있는 박봉래 감독이고요 백토스 오른쪽 플랫폼도 유명호 5세트 가자 타임아웃 부르고 있는 양진웅 감독 아 유명호 선수가 에이스란 이런 것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호 선수가 3세트에는 5득점 그리고 2세트에 6득점 아 그리고 1세트에는 3득점 오늘 총 14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인데요 4세트까지 포인트를 합친다면 충분히 또 1, 2차전에서 보여줬었던 명지대 충남대학교 20포인트까지 아 계속해서 손가락 세일러문인가요? 네 뭐죠? 네 목포대학교 확실히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목포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아, 저 고데기는 왜 했을까요? 네 아 조금 아 또 네 세레머니 펼쳐지고 있는 목포대학교 학생들이고요 이게 또 재밌는 장면을 연출해주고 있는 목포대학교 실내 체육관 팬들입니다 또 그만큼 재밌는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왼쪽 김대민 아웃됐습니다 점수 22-18 분위기는 목포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박봉래 감독 4세트는 목포대학교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창준
들어갔습니다. 리스브 받아냈고요. 3단 넘기고 말았습니다. 목포대학교 찬스인데요. 김준원 왼쪽 오버 네트입니다. 23-18 게임 포인트 이제 두 포인트 남았습니다. 목포대학교 이창준 정말 짜릿짜릿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 이창준 서브 제대로 들어갔고요. 왼쪽 문종혁 하지만 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24-18 매치 포인트 목포대학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목포대학교 경기장은 더 뜨겁습니다. 이창준 이창준 서브 다이렉트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공이 들어갔습니다. 류명호 마지막 포인트 류명호가 만들어냈습니다. 25-18 목포대학교가 25-18로 4세트를 가져갑니다. 박봉래 감독도 긴장을 하면서 또 경기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는 표정을 지어 보였었고요. 목포대학교가 4세트 25-18 또 7점 차 앞서 나가면서 4세트를 가져갑니다. 5세트 경기 어떤 팀이 가져가더라도 최고의 또 빅매치가 펼쳐지고 있는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이고요. 한양대학교 뭐 홍민기 선수, 홍상혁 선수 1학년 선수가 분전을 해줬습니다만 또 목포대학교에는 김동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류명호 선수의 또 블락킹도 있었고 또 김동민 선수가 강력한 스파이크를 내리 꽂으면서 또 4세트를 가져갔던 목포대학교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5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네, 여기는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와, 지금 점수가 보이시죠? 뭐 1, 2, 3, 4세트까지 치열한 또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최종 라운드, 최종 세트 5세트까지 와 있습니다. 5세트 같은 경우에는 15점으로 진행이 되겠죠?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과연 박봉래 감독이 부임 후 첫 승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양진웅 감독도 올 시즌 아직까지 승이 없습니다. 두 분께서 아주 또 절친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승부의 세계는 그만큼 냉정합니다. 어떤 팀 감독이 1승을 먼저 챙기게 될지 최종 세트 이제 목포대학교 14번 김동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민 선수 4세트에 5득점 류명호 선수와 함께 가장 많은 목포대학교의 점수를 만들어냈었던 김동민 선수 김동민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7명이 코트 위에 있었죠. 수비 전문 선수 리베로 안창호 선수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목포대학교 이창주 서브 양팀의 최종 세트 5세트 시작됐습니다. 리시브 받았고요. 오른쪽 강력하게 때렸습니다. 게시를 날리는 유성주 한양대학교 첫 번째 포인트 가져갑니다. 목포대학교 이전 세트까지는 첫 번째 포인트 목포대학교가 모두 가져갔었거든요. 홍민기 점프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에이터 공! 디그 성공! 한양대학교 공 넘겼습니다. 목포대학교 에이터 공! 3단 네트 못 넘깁니다. 13번 유성주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양팀 선수들 한점 한점 그냥 주는 점수가 없습니다. 목포대학교 한양대학교 1대1 5세트 치열한 접전. 17번 이창준 서브 들어갔고요. 왼쪽 봅니다. 김대민 선수 인생게임 목포대학교를 상대로 펼쳐주고 있습니다. 11번 김대민, 13번 유성주 서브 짧았고요. 김주환 왼쪽 이명호 포인트 가져갑니다. 2대2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김주환 안전적인 토스가 장점인 김주환 선수인데요, 오늘은 블러커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2단 패스 페이팅 잡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밀어넣기 한양대학교. 이번에는 후위에서 라인을 넘었습니다. 아, 지금은 유성주 선수의 그리고 범실이 있었고요. 목포대학교 한 점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김주원 점프 서브 넘어지면서 받았고요. 김대민 앵글샷 성공. 한양대학교 김대민 선수가 오늘 한양대학교 첫 승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김대민이 서브 준비합니다. 한계 서브 에이스 김대민 꺾어져 들어갔고요. 백퍼스 목포대학교 디그 성공. 2단 왼쪽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상현 블락아웃. 다시 역전 한양대학교. 3시에 시작했는데 5시에 시작하는 경기랑 비슷하게 끝날까요? 네. 지금까지는 1시간 반 동안 4세트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12번 서브 넣었고요. 김주원 왼쪽 봤습니다. 득점 박윤입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제 수비 범실 하나하나 양 팀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명호가 오늘 범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또 약하게 서브를 넣기 위해서 점프 서브를 넣어봤었던 유명호 선수였는데요. 자신 있게 때리라는 또 홈 관중들의 응원도 있고요. 한양대학교 8번 박찬웅 센터 1학년 박찬웅이 서브 들어갔습니다. 김주원 왼쪽 블락아웃 성공. 김동민이었습니다. 김동민 김대민 지금 김상민 리베로가 또 박범래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고요. 13번 강성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래 무회전 서브 이번에도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이 없었던 강성래 선수 결정적인 순간에 또 서브 범실을 하고 말았습니다. 긴장되는 양팀 감독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김주원 최진성 세터 높게 서브 넣어갔습니다. 김주원 에이소코 이창준이었습니다. 김주원과 이창준 오늘 에이소공이 유달리 또 중앙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목포대학교고요. 박윤의 서브 점프 서브 낮게 빠르게 오른쪽 리시브가 길었습니다. 7대6 다시 앞서 나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5세트 경기 엎치락 뒤치락 한 점차 승부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민기 짧게 김주원 백턴 공격 성공. 다시 한번 김동민이었습니다. 오늘 김동민에게 많은 공을 몰아주고 있는 김주원 세터고요. 김동민이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김동민 직선 서비스. 김동민 목포대학교 다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지금 보시죠, 김동민의 뚝 떨어지는 서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코트 체인지를 하고 있는 양팀 선수. 8대7 절반까지 목포대학교 왔습니다. 한양대학교도 8점 남아있는 5세트고요. 14번 오늘의 히어로, 5세트의 히어로 목포대학교 김동민입니다. 김동민 점프서브 우회전 들어갔고요. 최진성 중앙위 공격 시원하게 유성수가 백어택으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한 점 보탰습니다. 8대8 한양대학교와 목포대학교 코트를 바꿨죠. 한양대학교 16번 지금은 잠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있는 심판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기록석을 잠시 보고 있는데요. 다시 경기를 속행시킵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서브 높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주상빈 선수의 서브였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목포대학교 9대8 한 점 앞서 있고요. 양팀의 벤치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양진웅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8대9 5세트에는 목포대학교에는 김동민 선수가 있고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류성주 선수가 친구야 아직도 안 왔니? 이 경기 굉장히 재밌는데 라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선수 학생의 모습이고요. 류성주 선수가 한양대학교의 공격의 핵심이 되고 있고 김동민 선수가 목포대학교의 공격의 활로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양진웅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반면 박봉래 감독 선수들과 화이팅을 외치면서 조금 밝은 분위기로 웃으면서 하라는 또 박봉래 감독의 주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 무대 대학 배구리그 첫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경기고요. 서브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최진성 시간차 미나노키 성공.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김대민이었거든요. 잠시 잊혀졌었던 김대민이 밀어넣기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박창성 선수가 이제 또 블락을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한양대고요. 리시브 받았습니다. 조금 불안한데요. 유명호 블락아 센터가 있어도 강력하게 때려내고 있는 유명호입니다. 다시 박창성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요. 이번에는 목포대학교에서 높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윤 선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우현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10대 9 목포대학교 한 점 앞서 있고요. 김주현의 서브 이단 좀 길었는데요. 왼쪽 외발 이동 공격 통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리드 선수들 투하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작전 타임 다시 부릅니다. 양진웅 감독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목포대학교 두 점 앞서 있는 5세트 이제 오늘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 4포인트만
더 더해주면 되는 목포대학교인데요. 또 한양대학교의 추격도 거셉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듀스까지 갈 수 있는 류명호 선수가 굉장히 경기 주장인데 또 굉장히 저렇게 또 박봉래 감독과 함께 있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류명호 선수입니다. 한양대학교도 끈질기게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듀스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뭐 충분히 또 많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5세트고요. 김주원 세터 점프 서브 밀어 넣었습니다. 최진성 에이점권 박찬웅이었습니다. 10대 11 한양대학교 응원석인데요. 12번 김대민 낮게 올라갑니다. 리스펙 길었고요. 다이렉트킥 하지만 5번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지금 네터치였군요. 홍상혁 잘해주고 있었던 홍상혁이었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상혁의 범실로 목포대학교 한 점 올려놓고 있고요. 12대 10 류명호 선수 팔을 돌리고 있습니다. 류명호 얼굴에 맞았고요. 네. 관중들을 너무 의식했나요? 네. 최진성 선수가 이제 또 주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순간이었고요. 류명호 지난해 서브 에이스 서브 왕 류명호 과연 어떤 서브 보여줄까요? 류명호 눈을 감았습니다. 류명호 시범파고요. 류명호 서브 들어갔습니다. 최진성 왼쪽 블랙아웃 시키고 있는 한양대학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양대학교고요. 타임아웃 부르고 있습니다. 박범래 감독. 피말리는 접전이 계속되고 있는 한양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한양대학교가 다시 한 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시죠. 류명호 선수 네, 굉장히 멋진 서브를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자신의 얼굴에 맞고 말았었던 류명호 선수고요.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파이팅 그리고 또 관중들의 참여도 모든 측면에서 또 이번 대학리그 최고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양대학교 박찬웅 센터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개의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박찬웅 센터 우회전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세팅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김동민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김동민이 앞쪽에 최진성과 이제 16번 조상빈이 있었거든요. 서브 들어갔습니다. 최진성 왼쪽 밀어넣기 디그 성공. 강성래 김동민 밀어넣기 디그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2단 3단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도 질 생각이 없습니다.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는 한양대학교. 12대 13 모두가 한마음으로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주장 최진성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최진성 우회전 서브 류명호 받았고 에이선방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넘겨냈습니다. 목포대학교 뒷점 단독 플러스 성공합니다. 한양대학교 결정적인 블락. 다시 한번 보시죠.
홍상혁이었는데 단독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홍상혁입니다. 경기 13-13. 박범래 감독 대학 리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진웅 감독도 대학 리그 1승 이렇게 어려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양팀의 작전 시간을 모두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코트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13-13. 어떤 팀이 이기든 최고의 명경기 펼쳐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주장 최진성이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최진성 서브 높게 유명호 받아냈고요. 시간차 2000분의 1입니다. 이제 목포대학교 게임 포인트 한 포인트 남았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창준 앞에 블락커가 없었습니다. 야, 한 방에 끝내자, 한 방에. 박윤 야, 한 방에 끝내자. 어떤 서브를 보여줄까요? 박윤 리시브 받았고요. 최진성 밀어넣게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의 펀칭이 나오면서 목포대학교가 경기를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밀어넣기. 경기는 목포대학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경기, 목포대학교가 세트스코어 3-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의 명장 박범래 감독, 오늘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오늘 또 첫 번째 부임 이틀 만에 첫 승을 가져가고 있는 박범래 감독입니다. 한양대학교로서는 1승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부진을 딛고 이번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승째를 거두면서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목포대학교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 목포대학교의 감독과 오늘의 수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실내 체육관이고요. 아직까지 선수들이 또 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인터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실내 체육관입니다. 데뷔전 경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박범래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 보는 사람들도 즐거웠고 또 승리한 목포대학교 선수들은 더욱더 즐거운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선수들이 최선을 한 골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네. 이런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대학리그 초등학교 이제 코치로서 감독자로서 이제 지도 생활을 하시다가 대학리그 오늘 첫 번째 경기였는데 네.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많이 떨었습니다. 제가 첫 경험이라서 제가 선수하는 때보다는요 네. 더 많이 좀 떨었습니다. 오늘 목포대학교 많은 선수들이 잘해줬습니다. 어떤 선수가 가장 또 잘해줬었던 선수일까요? 명호도 잘해줬지만 리베로들이요. 네. 수비 리베로들이 제가 이제 한 딱 이틀 했지만 그거를 잘 머리에 생각하고 네. 보러 오면 자신 있게 해줘서 걔네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포대학교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다른 이제 3승 3패를 기록하면서 승률 5할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목표가 있다면 또 새롭게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봉래 감독님 조금 욕심을 낸다면 어디까지 가고 싶으신가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죠. 그렇지만 저희 네. 이제 선수들 상황을 보고 네. 하니까 그냥 저희는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잘해준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저를 이제 처음이라고 도와줘서 네. 열심히 화이팅하고 지네들이 열심히 해줘서 이런 좋은 결과 있어서 애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봉래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목포대학교의 수훈 선수죠. 김동민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동민 선수 오늘 이렇게 좋은 경기 하셨는데 오늘 자신의 플레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80점. 80점이요? 너무 박한 것 같은데 왜 80점 주셨죠? 네. 원래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0점 주셨다. 네. 오늘 한양대학교를 꺾으면서 3승 3패 목포대학교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 6강이 목표입니다. 6강 플레이오프까지 네. 진출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동료 선수들 중에 이 선수 정말 잘해줬다는 선수 있을까요? 저 성찬이 형. 성찬이 형이요? 성찬이 수비 리베로인데 네. 계속 안 될 때 저희 팀에서 화이팅 해주고 멘탈 네. 잡아주고 네. 그래서 잘 안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성찬 선수에게 한 말씀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형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김대현 선수 올 시즌 마지막으로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1부 승격했고 계속 점점 좋아지는 모습 보이니까 더 응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너무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민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치열한 접전 끝에 목포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양대학교 1승을 거두기 아직까지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승률 5할에 또 안착을 하면서 좋은 경기력으로 오늘 팬들에게 화답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2017 남자 대학 배구리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은 없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